자, 이제 473페이지의 자산 관리 내용입니다. 자산 관리를 하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구입을 하고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지,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익을 올릴 것인지 등등 이런 내용을 자산 관리라고 하죠. 네, 자산. 자산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되게 조금이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아무리 없어도 이제 예금 정도, 예금액이 있다면 자산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조금 있는 예금을 과연 어느 은행에다가 맡기는 것이 이자율이 더 높은 것인가? 이걸 은행에다가 둘 것인가? 아니면은 빼서 어디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네, 자산 관리입니다. 이 투자의 위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투자의 위험.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투자를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죠. 잘못하면. 요 투자의 위험이라고 되는데요. 첫째,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라고 나오죠. 채무 불이행.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한다. 즉 어떤 주식회사에 주식을 내가 사면 나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한 거고 주식회사는 나에 대한 일종의 채무를 갖게 되는 거지. 그렇죠? 채권을 산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식이라는 건 채무는 아니에요. 이제 채무에 해당하는 건 채권입니다. 어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내가 10만 원을 주고 산다. 그러면 그 회사는 나에게 채무 10만 원어치를 지게 되는 건데 그 회사가 만약에 사업이 안 돼서 부도가 났다. 그러면 채무자로서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내 돈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야. 바로 이런 경우가 채무 불이행의 위험입니다. 네, 시장 가격 변동 위험이다. 내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오늘 10만 원에 주고 샀는데 아니 그 회사가 잘 발전할 줄 알았는데 점점 장사가 안 되더니 그 회사 주식이 5만 원어치로 가치가 떨어졌어. 5만 원으로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10만 원에 샀는데 5만 원짜리 들어갔으니까 이게 시장 가격이 변동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동성. 자산을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유동성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현금,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동성이 가장 좋은 자산은 은행에 들어가는 예금입니다. 예금 중에서도 보통 예금. 예,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다 맡겼어.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100만 원을 찾고 싶으면 가서 달라고 요구하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보통 예금은 가장 유동성이 높은데 가장 안 좋은 게 부동산이에요. 내가 아무리 서울 강남에 뭐 30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오늘 현금이 필요할 때 그 빌딩이 돈이 됩니까? 빌딩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쉽게 팔리냐고. 그래서 부동산은 유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 내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뭐 5천만 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일어나서 뭐 물가가 300% 이상이 뛰었다. 물가가 그렇게 되면 막 휴지 조각이 되는 500만 원의 가치가 막 200만 원어치로 막 떨어지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표, 자산 관리의 원칙 나옵니다. 내가 자산을 1억 원어치 갖고 있어요. 이걸 어디에다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답은 없죠. 그러니까 다음 세 가지를 적절히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안정성. 손해를 보면 일단 안 돼요. 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일단 최소한 어느 정도 뭐 원금을 확보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완전히 그 안전한 상태에서 다시 회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보전될 수 있는 것이 안전성이다. 예금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높죠.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내가 예금한 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가 있어. 예금 안전성이 높은데 주식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그러니까 예금에 비해서는 낮다라고 봅니다. 그 회사의 영업 활동이 잘 됐을 땐 좋은데 안 됐을 때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국가가 부도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없죠. 절대로 없지. 국가 부도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데 회사채보다는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물 자산이 금융 자산보다는 안정적이고. 두 번째 원칙은 수익성입니다. 너무 안전만 추구하는 것보다 자산을 갖고 있으면 이거 자산을 굴려서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지. 그래서 은행에다 그냥 단순히 예금하는 것보다 주식을 산다거나 하는 것이
펀드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이 뭐 수익성이 높을 수가 있어. 위험하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유동성. 유동성. 현금으로 전환할, 현금으로 어느 정도는 전환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자산을 100억 원을 갖고 있는데, 만일 100억 원을 갖고 있는데 전부 부동산에다만 투자하는 거는 좀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한 뭐 50억 원 정도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40억 원 정도는 뭐 채권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은행에다가 집어넣었다가 혹시 큰 목돈이 필요할 때 뽑아서 쓸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동성, 유동성 개념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자산관리 기타 고려사항에서 인플레이션 영향. 투자의 실질 수익률은 명목 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하는 것도, 항상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고. 예금을 하더라도 뭐 비과세 저축 같은 게 있습니다. 비과세 저축. 이거는 그 예금 이자소득으로부터 이자소득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세금 내는 것이 없는 경우에요. 네,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개념 만들어 보셨죠? 네, 계란을 바구니에 담을 때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나눠라. 왜냐하면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이거 떨어뜨리면 그냥 계란이 전부 다 깨져 버리니까. 네, 위험을 분산한다는 얘기예요. 분산 투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 금융상품이 소개가 됩니다. 다양한 금융상품.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뭐 최소한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금융상품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예금 해보신 뭐 누구나 다 예금을 해봤지. 예금이요, 요구불 예금이 있습니다. 또 저축성 예금이 있어. 요구불 예금자가 은행에 가서 인출을 요구할 때 인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입출금 및 자유로운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이 있고요. 기업이 이용하는 건 당좌 예금. 그다음에 저축성 예금이 있어요. 저축은 말 그대로 저축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여긴 정기 적금. 정기 적금. 적금. 매달 얼마씩 이렇게 막 부었다가 나중에 일시적으로 목돈으로 찾는 게 정기 적금이에요. 정기 예금. 예금. 이번에는 목돈을 그냥 처음부터 맡겨. 뭐 1억, 2억 이렇게 목돈을 처음부터 맡겨가지고서 이자를 받는 게 정기 예금이 있어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네. 그래서 이 아파트 처음 뭐 어떤 이거 이 저축에 가입을 하면 나중에 이제 청약을 저기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금이었습니다. 은행에다 이제 돈을 맡기는 게 예금이죠. 두 번째 주식. 주식에다 투자할 수 있어요. 주식은 이제 주식회사의 개념이 나와야 돼요. 주식회사가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 하나의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식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주권을 발행하면 돼요. 주권을 발행하는데 이게 주식입니다.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많이 조금씩 뭐 만 원, 이만 원씩 다 긁어 모아가지고 거액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게 바로 주식이죠.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 첫째가 바로 주식이다.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즉 소유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유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직접 투자, 뭐 간접 투자 여기가 있고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주식이 있으면 채권이 이제 바로 따라나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모 공무원 시험에 이제 이렇게 주식과 채권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주식은 소유자의 개념이고 이 회사는 주식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 채권을 발행하면 그죠? 뭐 이제 A라는 회사가 있으면 회사 주식이라는 걸 발행할 수 있고 채권이라는 걸 발행할 수 있어요. 이제 누군가가 갑이라는 사람은 주식을 사고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채권을 산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된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채권자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회사에. 예, 갑이 갖고 있던 돈을 회사에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권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주권. 네. 여기 이제 채권이라는 걸 받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채권 증서를 받아요. 그러면 이 을이 또 회사에 이렇게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채권자고 회사는 채무자가 되는 거다. 이 소유자는 이건 지분을 갖게 돼요.
저 A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지분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뭐 투표를 하거나 할 때 의결권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 채권자는 주식회사에서 뭐 의결을 할 때 의결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돈을 단순히 빌려준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자, 또 특징 중에 동그라미 3번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과 역의 관계다 이런 표현 나오죠. 이게 뭘까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과 역의 관계다. 실제로 채권을 보면 이 채권이 어떤 채권이 있어.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1월 뭐 매달 뭐 10만 원의 이자를 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채권에 보면은 이자 액수가 10만 원 이렇게 써 있어. 이 채권의 가격은 변동되는 거예요. 이 가격은 여러분 채권 하나의 상품이니까 이것이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막 변동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가격이 만약에 이 가격이 1만 원이었을 때는 1만 원에 10만 원이면 이자율이 얼마예요? 뭐 0.1%인가? 네. 그치? 네. 그랬다가 이것이 만약에 2만 원으로 뛰면, 세집니까? 2만 원으로 뛰면, 네. 이거 10만 원은 2만 원에 뭐 0.05%로 네.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뛰면 이자율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역의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펀드. 여러분이 이제 돈은 많아. 지금 한 주머니에 10억 원이 있어. 이걸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경제 공부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디에 투자할지 망설이는 거죠. 그럴 때 전문적인 투자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펀드 회사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자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펀드 회사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펀드 회사가 이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여기저기다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수익률이 수익이 생기면 그걸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이게 펀드입니다. 예, 보험은 잘 알죠. 네, 어떤 보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험료를 미리 냈다가 이제 하나의 기금이 마련이 되죠. 이제 실제로 보험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불하는 방식 이게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보험.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거예요. 실제로 발생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보험료를 내는 거야, 매달. 네. 1년 한 번씩 내죠, 참. 1년 한 번씩 보험료를 내고 이제 모아지면 가지고 실제로 내는 돈은 사고자한테, 피해자한테 주는 거는 보험금이라고 하죠. 네, 보험액, 보험금. 매년 내는 건 보험료. 일정한 기간 계속 내는 건 보험료고 보험금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그 종류 있으니까 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연금. 연금은 이제 보통 사회 보장 제도의 하나로서 노후 생활 보장으로 해서 미리미리 조금씩 돈을 이제 모아 놓는 것이 연금 제도예요. 연금 제도. 공적 연금, 사적 연금. 공적 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경우 있죠. 공적연금은 대개 이 당사자가 돈을 다달이 얼마를 내면 다달이 20만 원을 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가도 또 어느 정도 똑같이 내거나 아니면 국가도 일정 부분 여기에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을 때는 내가 낸 돈보다 나중에 노후에 가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야. 공적연금이에요. 사적연금제도. 네. 개인연금도 있고, 그죠? 개인이 증권회사, 은행, 금융기관에다가 이제 개인연금 저축을 들면 돼요. 연금저축 들면 됩니다. 자, 됐네요. 그래서 6장도 끝났고, 이로써 이제 경제 파트가 네, 모두 끝났습니다. 이 그동안 법과 정치 파트와 경제 파트 있어요. 나머지가 남은 것이 제3편 사회문화 파트인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쉬워. 여러분 법과 정치나 경제 파트는 막 골치 아팠죠.
근데 사회문 아파트는 아무래도 뭐 이해하기가 쉬워.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게 금방금방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제되는 것이 뭐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출제되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뭘 집중적으로 네, 연마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스무 문제 중에 한 다섯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자, 그럼 48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480페이지. 네,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페이지 486. 사회 문화 현상.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현상의 탐구. 우리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야. 사회과학은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게 사회과학입니다. 현상을 탐구한다고 했어. 근데 보여지는 것이 현상이죠. 보여지는 것. 근데 이제 그 특히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배울 것이 사회문화 현상의 개념을 배우셔야 돼요. 개념을 배울 때 이제 반대되는 개념과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학습법이지.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이 아니라 자연현상. 예,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비교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건 자연현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회현상 또는 문화현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은 바로 이런 거죠. 구름이 끼면, 구름이 끼고 하늘이 흐리며지면 비가 내리더라. 이제. 뭐 그 구름 한 점 없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비가 내리는 적은 없지. 그래서 눈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린다. 여름에 눈이 내리진 않지. 이 볼펜을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자, 이렇게 내가 손을 놓는 순간 이거는 밑으로 떨어지죠. 수직으로. 옆으로 이렇게 가는 수는 없죠. 하늘로 가는 수는 없지. 이게 바로 자연현상이에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자연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과학을 뭐라고? 자연과학이라고 하죠. 그 대학교에서는 이제 이과대학이나 공과대학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자연과학이고,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건 이제 사회과학대학, 뭐 인문대학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그래서 비가 내리면, 자, 비가 내리면 도로에 차가 정체된다. 이거 여러분, 비가 내린다는 것 자체는 자연현상이지만 인간이 도시에 많이 몰려 있고 자동차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정체하는 거야. 차가, 도로가 정체해 비가 내리면. 시골에 가면 자동차가 없는 시골에 가면은 비가 아무리 내려도 도로가 정체하거나 그렇지 않죠. 여기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들이에요.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한다든지 신기술을 개발한다,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 범죄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 예술, 대중문화 이런 것들. 출산율 저하라고 나오지. 한국 사람들, 한국이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아. 그럼 한국인들, 한국 여성들은 출산을 잘 안 하려고 한다. 따라서 어떻게든 출산을 높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파트는 자연과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 쪽에서 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이거는 사회현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밑에 표가 하나 나오는데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나누면 일단 가치가 개입되는 쪽은 어디라고요? 가치. 일단 가치가 뭐죠? 가치가. 가치라는 거. 가치. 무엇이 옳고 그르다. 무엇이 선하고 악하다. 또는 무엇이 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간의 주관적인 의사판단이 들어가는 게 가치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회문화현상이죠. 사회문화현상은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아까 그 출산율이 저하됐다. 한국의 출산율 저하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신혼부부들이 이게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설명한다면 이것은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구름이 잔뜩 끼면 비가 내린다. 이거는 인간의 가치. 비가 내린다는 것이 뭐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지, 선하고 악한 문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몰 가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치가 몰각됐다, 가치가 없어졌다 그 뜻이야. 네, 법칙이 나오는데요. 존재 법칙. 네,
A는 B다. 무엇이 어떻다. 지구는 둥글다. 겨울은 춥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존재 법칙입니다. 근데 사회 현상은 무엇은 무엇이다. 그게 아니라 무엇은 어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마땅히 어찌하는 것이 좋겠다. 예,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당위 법칙이에요. 학생들은 마땅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지. 왜냐하면 학생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거는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과법칙이라고 나오죠. 인과법칙은 인과법칙.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분명한 게 자연현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던지면 물건을 이렇게 던지면 이건 앞으로 가지 뒤로 가지 않죠. 힘과 에너지와 방향 각도를 정해서 딱 정하면 정확히 계산이 될 만큼 딱 물건이 나가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인과법칙이에요. 그리고 필연법칙이 작용합니다. 자연법칙은 필연적이야.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항상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항상 겨울에 오는 것이 여름에 오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필연법칙. 그런데요 오른쪽 칸에 보면 목적법칙이 있어. 목적. 인간이 하는 행동은 어떤 뭐 인과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개입하는 거니까 어떤 목적이 개입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이지 뭐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게 아니지. 그냥 무조건 공부하는 학생은 없죠. 목적이 항상 있습니다. 사회현상은 다 그래요. 그래서 2002 월드컵 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막 응원을 했죠.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응원을 하기 위한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야. 목적 고치면. 근데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는 사회현상 쪽에 있죠. 아까 자연현상은 필연적이에요. A면 B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필연적인 건데 인간이 만드는 현상은 항상 그것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02 월드컵 때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응원했지만 만일 우리나라가 한 2030년쯤에 혹시 월드컵을 다시 개최한다고 할 때 네? 그때도 과연 한국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응원할 수 있을까요? 네.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그때도 길거리 응원할 것 같기는 해 사실은. 근데 그거는 뭐 한 우리 뭐 한 95% 정도의 어떤 개연성을 갖고 있는 확률의 문제지 뭐 틀림없이 100% 틀림없이 나와서 응원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회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 네, 다음 페이지 가면 그래서 특징이라고 돼 있죠. 자연현상은 보편성을 갖고 있다. 시간적 공간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나이 들면서 점점 늙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은 죽는다. 이게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도 있지만 특수성이 아주 강합니다. 보편성이 아주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현상도 보편적으로 있어. 이 사람이 보면 배고플 때 그냥 빵 이제 밥을 찾거나 막 졸리면 막 자려고 하죠. 인간 행위는. 그래서 어떤 나라 사람들인지 공통적인 면은 있어. 보편성이에요. 네. 사람이 즐거우면 막 기쁘면 춤을 춘다. 예, 잘 연구를 보면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춤을 추더라 이거야. 네. 그럼 이 춤이라는 거는 다 있어. 어느 민족이든지 춤은 다 있어. 그래서 보편적이에요. 근데 역사적인 그러한 그 유산에 따라서 춤을 추는 방식도 다 다르죠. 강강수월래 같은 경우는 한국에만 있는 춤이지. 그럼 특수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은 보편적이고도 특수합니다. 따라서 학문을 연구할 때도 자연현상을 연구할 때는 규칙성의 발견과 예측이 용이한데 인간의 행위는 법칙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 경제 파트에서 배울 때도요 뭐 수요법칙 공급법칙 배우는데 거기에도 예외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베블렌 효과 같은 경우는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 이거는 그 보편적인 수요 법칙의 예외죠.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자, 밑에 사회문화 현상 연구의 특징에서 현상의 복합성과 원인 파악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이? 자연 현상에 비해서 사회문화 쪽이. 원인이 매우 복잡하다 이거. 교통사고 왜 일어났느냐 이렇게 보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단순하지가 않아. 도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이 있을 수 있고 네. 잘못된 운전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이 미비될 수도 있고 그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이 왜 내리냐 물어보면 자연 법칙에 있어서 원인이 뭐냐 그러면 비교적 단순할 수 있죠. 하늘에 그 습기가 이렇게 결절 형태로 돼 가지고 이제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다양한 학문적 관점이 필요하다.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는 다양한 관점에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면 뭐 도시에서의 다양한 삶의 현상을 한번 연구할 때 도시에서의 다양한 삶의 현상에 대해 연구할 때 우리가 뭐 교육학, 심리학, 생태학, 뭐 정치학, 경제학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인간의 삶을 조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489페이지로 가시죠. 489페이지 하면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네, 관점이라고 나옵니다. 관점. 예, 여기서 보면 관점은 이제 어떤 사물을 보는 시각을 말하죠. 관자가 볼 관자를 쓰잖아. 예. 그래서 이 사회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면 커다랗게 보는 관점이 있고 거시적 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작게 보는 관점입니다. 거시적 관점은 어떤 제도적인 측면을 봅니다. 인간 사회 측면, 제도적인 측면. 근데 미정의 관점은 인간의 행위를 들여다봐. 현명형으로 들여다보듯이 하나의 인간을 잡아요. 갑돌이면 갑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딱 잡아놓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우리 경제학 파트에서 배우실 때요. 사람이 그 상품을 구매하는, 수요하는 그런 행태를 보니까 아, 가격이 뛰면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들더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를 볼 때, 그런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을 밝혀내는 관점은 바로 미적 관점이었어. 근데 그 한 나라의 전체적인 GDP를 살펴볼 때는 각 개인의 행위들이 모여서 국민 경제가 소비 측면, 지출 측면, 정부 측면, 해외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크게 봤지. 그건 거시적 측면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회문화 현상을 볼 때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크게 보는 거시적 측면이 있더라 이거죠. 일단 거시적 측면을 보는데 거시적 측면은 다시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나눠집니다. 기능의 측면에서 사회의 어떤 한 구성요소 이게 하나의 사회라고 한다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기에 있다 이거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기 있어. 그럼 각자의 기능을 중시합니다. 기능. 그래서 기능론의 입장에서는요, 이 구성 요소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결국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각자의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구성 요소들이. 그래서 기능론 관점은 사회는 조화 균형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한 체계다. 유기체라는 말이 나왔죠. 유기체. 우리 사람과 같은 몸이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우리 사람 몸은요 수많은 그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오장육부가 여기 있고 뭐 핏줄이 있고 피부가 있고 이제 혈액이 막 돌아다니고 신경세포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각각의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오장육부 중에 어느 하나만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사람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되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지. 이게 사회도 일종의 커다란 유기체로 보는 관점이에요. 기능론입니다. 기능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라는 것이 여기 이제 하나의 구성요소 중에 하나지요. 학교.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야. 학교가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필요한 제도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학교를 좋은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보면 기능론의 입장이 됩니다. 학교는 어떤 기능하죠?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에서 시험 치르는 이유 뭐죠? 학교에서 왜 시험을 계속 치르죠? 그래서 이제 성적을 통해가지고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대학교 갈 때 내신자로도 활용이 되고, 대학교 자체에서도 평가를 하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서 성적이 나오면, 그래가지고 기업체에서 뽑을 때, 뭐 학교 학업 성적이 좋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할 수도 있고, 그지? 이게 이제 이른바 선별 기능인데요, 선별. 이 사회에는, 이렇게 담당해야 될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각자의 능력에 맞는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예, 사회가 필요하는 각 구성원들의 각 역할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배출하는 곳이 학교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기능론입니다. 그러면 기능론적 관점에서 항상 거기 두 번째 칸 특징이란 칸을 보세요. 뭐 조화, 안정, 질서, 균형,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 아시겠죠?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이 역할을 다 각자 갖고 있어. 나는 강사고,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이 되실 것이고, 어느 사람은 병원에서 의사 역할을 하고 있고, 누구는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거리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소방 활동에 종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자, 이렇게 보면 이러한 역할들 누가 담당하느냐, 이거는 구성원들의 합의와 계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거야. 우리가 서로, 너는 환경 미화원 역할을 하고, 당신은 변호사, 당신은 의사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좋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러한 규범 체계를 합의를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게 기능론 관점입니다. 그러면 잘 보면 기능론 관점은 현재 상태를 옹호하는 측면이 있지. 그래서 너가 지금 환경 미화원이냐? 그럼 당신은 환경 미화원의 역할을 당신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은 것이다. 계속 하시오. 당신은 의사니까 의사 역할을 계속 하시오. 이렇게 현재 상태를 좋아합니다. 현재 상태를 옹호하는 측면이 있어. 기능론적 관점. 자,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갈등론이라고 나오죠. 갈등론. 이렇게 각 구성원들이 역할 지어져 있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는 거야. 네. 이거는 이제 합의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지배계층. 네. 지배계층의 어떤 논리에 따라가지고 이런 역할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희소한 자원을 둘러싸고 서로 이걸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과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갈등하고 다투는 측면을 더 봐요. 갈등론적 관점.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지배하는 자가 있고 지배를 받는 자가 있더라. 지배와 피지배자가 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거리를 청소하고 누가 의사 역할을 담당하는지는, 이거는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변호사가 보다 더 사회적 자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그럴싸한 직업을 갖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지? 네. 그렇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사회적 가치가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더라. 자꾸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갈등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사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갈등은 바로 필연적으로 봅니다. 어떤 사회든지 계층 간에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보는 관점이 갈등론적 관점. 이 역할을 배워난 건 누가 배워난다고? 지배계층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역할을 배워나는 것입니다. 아까 그 학교 이야기를 보면 기능론은 학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봤지. 근데 갈등론의 입장에서 보면, 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배우는 그러한 학업 내용이야말로 이 사회의 지배계층이 선호하는 이념과 가치를 강제적으로 학생에게 주입하는 그러한 통로로 학교를 이해를 합니다. 갈등론적 관점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어릴 때 학교에 다니면 잘 모르죠. 뭐 학교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 보고
교과서 내용 나오는 거 보고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지. 그렇지만 갈등론적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들 자체가 이 사회의 지배계층이 다 교묘하게 조작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봐요.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들 위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일반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교과 과정을 그렇게 배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솔직히 말하면 학교 성자 부잣집 아이들은 어때요? 부잣집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좋을 가능성이 크지. 왜냐하면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그만큼 교육의 기회가 확대가 되니까 거기서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IQ가 똑같다 하더라도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 예외도 있지만 이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지배계급들이 자신의 지배계층을 공고히하고 이러한 공고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바로 학교라고 봅니다. 학교. 왜냐하면 부잣집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 그럼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가져서 또다시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두 가지 기능론, 갈등론. 분위기 파악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 관점이에요. 지금은 인간의 행동을 작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시적 관점. 무엇을 본다는 걸까? 그러면 어떤 개인의 행위를 둘러싼 뭐 주관성을 어떤 이해한다는 측면이에요. 왜 인간은 도대체 그렇게 행동을 할 것이냐? 여기엔 첫 번째로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론이 뭐라고? 미신 이론의 미신 대표적인 이론이 상징적 상호작용.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은 서로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 내가 상대방한테 좋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잘할 수 있어. 내가 막 으르렁대고 싸우면 상대방도 막 나를 싫어하죠. 상호작용하는 거. 근데 인간은 동물과 달리 상징을 통해서 상호작용한다. 상징이 뭐죠? 문자. 문자나 막 언어나 언어나 뭐 몸짓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입장에서는 바로 인간의 왜 두 사람은 저런 문자와 언어를 사용하는지, 왜 저런 제스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탐색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상호작용론적 방법입니다. 특징 보세요. 일상적인 현상들을 초점을 맞춘다. 개인들 간에 접촉하는 일상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를 그런 탐색을 하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미시 이론에 가깝지만 거시적인 측면도 같이 보이는 그런 이론이 하나 있어요. 교환 이론인데 491. 그래서 제가 거시와 미시 모두를 보는 관점 해놓고 교환 이론 얘기했죠. 교환 이론. 미시 이론에서 미시 이론에 좀 가깝긴 해요. 교환 이론이. 인간은 왜 이런 행위를 하냐? 인간의 행위를 교환 관계로 파악합니다.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이 보상을 해줄 수 있고, 내가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주면 거기에 대한 비용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교환 관계로 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비록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것도 일종의 상호작용인데 이러한 것이 교환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바로 회원으로 등록을 했고 내 강의를 듣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잘해야 여러분이 나에게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교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교환관계의 대표적인 게 이제 부부관계 같은 경우인데,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이제 금술 좋은 부부가 있고 나쁜 부부가 있잖아. 그러면 금술 좋은 부부는 이 이론에 따르면 교환 행위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남편과 부인이 서로, 남편이 뭔가를 베풀면은 부인도 거기에 대한 응답을 잘 해주고 교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야. 한쪽은 부인은 굉장히 잘하는데 남편이 막 제대로 못한다.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 그럼 이러한 교환 관계가 깨져서 결국은 이혼하게 된다고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상호 간에 서로 영어로 말하면 이제 give and take지. give and take가 바로 교환 이론입니다.
거기 맨 아래에 보면 작은 박스가 하나 나오면서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이라고 나오죠. 모스는 이제 그 사회 인류학자예요. 사회 인류학자가 저기 그 미국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회를 가서 연구를 해봤어. 아메리카 인디언 사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문화 풍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포틀레치라는 예, 행사가 있더라 아이가. 포틀레치 잘 읽어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이 사람들도 각종 그 행사가 출생 성년식 결혼식 장례식 있을 때 이제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지요. 손님에게 이제 잘 차려진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예물을 또 나눠줍니다. 그래서 주인이 방문한 손님들에게 음식과 예물을 잘 대접하면 할수록 주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대. 위세가 높아진대. 그리고요 한번 이렇게 대접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 집안에 어떤 이러한 의식이 있을 때 결혼식이나 성년식이 있을 때 또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만큼 또 베풀어야 됩니다. 자기가 베푼 만큼 자기가 받은 만큼 베풀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사회적 위신은 떨어지게 돼 있어. 잘 보면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남아있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실제로 보면은 인류학적으로 아메리카 인디언의 뭐 뿌리가 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아시아 대륙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494페이지로 갑니다. 494페이지에 이제 양적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다른 말로 하면 실증적 연구 방법과 해석적 연구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양적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 이건 실증적 연구 방법이 있고 이것은 해석적 연구 방법이 있다. 자, 지금 우리는 사회 문화 현상, 즉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현상. 그러면요, 그 전에 자연 현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연 현상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연 현상은 아까 봤듯이 존재 법칙, 필연 법칙이 작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그 자연 현상을 질적으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외부적인 생활, 외부적인 관계만 관찰을 해서 객관화하는 연구를 할 뿐이에요. 자연 현상은. 그래서 실증적 연구를 합니다. 실증 연구를. 실증적 연구라는 것은 뭐라고요? 계량화 해가지고 연구하는 것이다. 계량화. 뭐 통계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 이제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해석적 연구한 건 인간의 행동을 연구한다. 아, 그럼 아까 사회 현상은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사회 현상은 그러면 해석적 연구 방법 아니냐? 맞습니다. 일단 해석적 연구 방법도 있고. 그런데 사회 현상은 실증적으로도 연구가 가능해요. 사회 현상도요. 실증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쭉 관찰한 다음에 많은 표본을 갖고 이제 통계적으로 처리가 또 가능해요. 다만 어떤 현상을 사회 현상 중에 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요쪽 연구 방법이 좋을 수도 있고 왼쪽 연구 방법이 좋을 수도 있죠. 자, 인간의 사회 현상도 자연 현상처럼 원래 이거는 뭐라고? 원래는 자연 현상 연구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 현상도 역시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실증 연구 방법을 취한다 해 가지고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론론. 이것은 방법론적 이원론. 방법적으로 보면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나 똑같다 이거야. 일원 한일자를 써가지고 예, 똑같은 차원이다. 그래서 이론론이에요. 자,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실질적 연구 방법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아니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다르다. 의미를 해석해야지 어떻게 실증적으로 연구하냐.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 해가지고 이원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차원이 2차원적이다. 이원론. 그 밑에 세 번째 칸에 전제라고 돼 있잖아. 자연현상과 사회적 현상은 본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실증적 연구 방법을 취한다. 그게 바로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적 보면 양적 연구 방법은 일정한 법칙을 탐색하는 것이다.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거는 심층적인
심층적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만유인력의 법칙, 뭐죠?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발견했다. 그러면 이 우주에서는 이 지구와 같은 태양과 같은 큰 물건들은, 큰 어떤 물질은 중력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주변에 있는 작은 물건들을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야. 이게 법칙이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법칙. 근데 인간의 행동은 이런 뭐 100%의 법칙을 발견할 수 없어. 그저 그냥 현상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라고 하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이해의 연구를 하는 거죠. 네. 특징 보면 뭐 연역적 방법이 있다라고 표현되죠. 연역적. 여기는 귀납적 방법이 있다. 연역적 방법은 어떤 이론을 통해서 이론을 먼저 정립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고, 귀납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뭐 아시죠?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먼저 이제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 가설도 일종의 이론이죠. 가설 세워서 이것이 맞냐, 사실을 검증해요. 사실을 검증해서 이 검증한 결과 맞으면 하나의 이론이 되는 것이고, 사실로부터 인간의 행동들을 여러 가지를 막 관찰을 해서 그래서 하나의 이론, 법칙 비슷한 이론을 발견해냅니다. 자, 기타 책을 좀 보고 할까요? 그래서 이 양적 연구 방법은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러려면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배제가 되어야 돼 있어요. 거기 특징의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바로 실증적 연구 방법에서 인간의 행동을, 실증적 연구 방법은 지금 통계를 내고 계량화해서 표현한다고 하니까 뭔가 그 추상적인 개념은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개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통계 처리가 가능하지.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를 연구한다. 경제발전. 경제발전을 도대체 추상적 개념이잖아. 경제발전 자체는. 아,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자. 그래서 어떤 나라의 경제발전은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하는데, 국내 총생산의 개념은 한 나라가 일정한 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로 측정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개념적으로 그 정의를 조작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개념을 정의를 내렸어. 근데 조작해서 내린 겁니다. 거기 또 다른 사람 하죠.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성을, 자, 한 가정의 친밀성을 조사한다고 할 때 막연히 조사할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뭐 관찰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평균 대화 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걸 다 관찰합니다. 평균 대화 시간이 길수록에 그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성이 높은 가정이다라고 미리 개념을 정의를 내려서 한다 이거예요. 개념의 조작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해석적 연구 방법은 개념을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연구 대상을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연구 대상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려고 노력해요. 이게 감정 이입 기법이죠. 감정 이입. 저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청소년이 되어보는 거야. 내가 저 아이는 왜 비행 청소년이 되었을까? 그러면 그 아이의 위치에 가서 그 아이가 자라난 성장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니 그럴만도 하겠구나. 이렇게 감정 이입을 통해서 한 현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개념을 뭐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절차를 보면 심층적 연구, 자, 양적 연구 방법은요, 절차가 문제를 인식하면 가설 설정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설 설정이란 게 뭔가 하니, 엑스면 와이다. 엑스면 와이다. 만약에 뭐 가정이 부유하다. 가정이 부유하면 좋은 대학교에 간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구하냐면 양적 연구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부유하면 과연 좋은 대학교에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가느냐, 입학하느냐에 과연 이것이 맞느냐. 이걸 하면 누군가 연구한다고 합시다. 1차적으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돼요. 부유하다라는 말의 개념은
뭐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 가계 전체, 가계 전체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내리고, 좋은 대학은 또 어떻게 할까? 좋은 대학은 뭐라고 해야 되냐? 사실 좀 말하기도 곤란한데, 좋은 대학. 제 생각이 아니고 그냥 말씀드립니다.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이다. 그러면 예, 좋은 대학이다. 그러면은 뭐 수도권 소재, 우리가 되게 그렇게 보죠. 사실은 수도권 소재의 대학이다. 그래서 이 대학교에 과연 가느냐 안 가느냐, 또는 뭐야,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다. 취업률이 높으면 그는 좋은 대학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런 거 개념의 조작적 정의고요. 자, 우리가 가설 이야기를 했지. 일단 이것이 이 명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 이게 이 검증하기 전의 상태를 가설이라고 합니다. X면 Y다. 예, 가설이에요. 이걸 실제로 이제 표본을 가지고, 예, 표본을 뭐 2000 가구를 이제 표본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한쪽에 이제 소득으로, 소득과 이러한 자녀의 입학 대학교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쭉 검토해봤더니, 아, 이게 맞는다 이거야. 실제로. 이 양쪽에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설이 검증되었다라고 합니다. 맞는 거야. 그러면 이제 X면 Y다라는 것이 하나의 뭐가 되죠? 이제는 가설 단계에서 이론 단계로 바꿉니다. 바뀌어집니다. 이게 하나의 이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설을 세웠다가, 네,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이 되는 연구 방법을 양적 연구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령이에요. 쭉 보자가 이제 가설 어쩌고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는 양적이라고 바로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가설. 그거 살짝 오른쪽 칸에 보세요. 오른쪽 칸에 보면 가설이 한 마리 안 나오지. 이게 바로 질적 연구 방법은 그렇습니다. 자, 장점. 양적 연구 방법은 객관적이고, 네, 정밀한 연구가 가능해. 그래서 법칙 발견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단점. 계량하기 힘든 영역은 연구가 곤란합니다. 이것도 보면 아슬아슬했죠. 이거 계량하기가 약간 어려웠지, 사실은. 네, 백보 양보해가지고 계량했다고 하는데, 사회현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항상 계량화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과 행위. 실제로 보면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이 꼭 가정이 부유해서는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좋은 대학에 대한 인간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인식, 의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이론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의문이 있어. 이걸 알아서 뭐하냐 이거죠. 자, 오른쪽에 보면 해석적 연구 방법의 개념 아까 했고요. 주로 귀납적 연구를 통합니다. 귀납적. 사례들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 여기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과 감정이입이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죠. 절차를 보면 문제를 인식해서 뭐 연구를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했다가 처리해 해석하는 거지, 뭐 가설을 설정했다가 가설을 검증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단점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네, 해석적 연구 방법의 장점은 바로 인간의 행동 의미를 깊숙이 그 저변에 깔리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다. 네, 인간 행동의 어떤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기가 쉽다라는 것인데, 법칙 발견이 어렵습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이 연구자의 어떤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됐고요. 네, 쉬었다가